투자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살림살이가 하나 둘씩 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김일남 사범입니다. 이번에는 특징 공수도의 다양한 유파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극진 공수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람의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의 최배달이 만든 거죠. 뭐 최배달, 우리는 총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의 신적인 사람이죠. 저도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그 대회나 이런 관계자들 만나고 지부장님들 아니면 고사범들 만나면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최배달 총재에게 수련을 받았던 사람인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받지 않았던 사람인가? 23년도에 전북, 대한민국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용치면, 뭐, 용칠인가 하여튼,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14살 때, 도일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여러가지, 무도를 접하게 되고요. 나름 자기가 배웠던 전통 공수도에서 배우면서 어떤, 나름 갈증 같은 거, 어떤 체증 이런 걸 갖다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유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당시만 하더라도 직접 타격제 풀컨택 가라데라는 게 없었죠. 보통 다 넌컨택, 즉 올림픽에 나가는 제고요. 극진공수도와 같이 실제 타격하는 직접 타격하는 풀컨택 가라데 단체는 아직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지금 뭐 부딪혀 있죠. 결국은 통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건 나중에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배달 총재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자기만의 스타일의 무도를 만들었죠. 무도 종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극진 공수도입니다. 교쿠신 가라데라는 거죠. 1964년도 이케부쿠로의 총본사는 세계 총본사를 만듭니다. 그 전에 어떤 베이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부장이 될 만한 역할자들을 만드셨겠죠. 물론 일본에서도 제자들을 양성했지만 파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그리고 64년도에 이케부쿠로 하면 지금 뭐 엄청 크죠.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트로폴리탄 호텔 옆에 있습니다. 그 대로변 옆에 조금 지금은 약간 후미진 곳에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요 대단한 건물이었죠. 그 땅값이 비싼 도쿄의 요지에 그것도 5층짜리 건물을 갖다 지어서 그 안에 뭐 지하에는 숙소가 있고 1층에는 로비가 있고 2층에는 도장이 있고 3층에는 집무실이 있고 4층에는 집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저기 종합 시설이 되어 있는 무도 도장 그런 센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64년도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본사를 만들고 그때부터 계속 달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 최배달 총재 말씀으로는 기차 레일을 깔기 시작한 거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94년도에 최배달 총재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94년도 4월 26일이죠. 명일이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도쿄의 성루가 병원에서. 94년도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죠. 지하철역에서 저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저는 그때 극진공수도를 하지도 않았고 국내에는 극진공수도 도장이 없었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놀랐는데 일본에서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일본 미디어 A라는 극진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만든 오야마 마스다스 노 유콘이라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너무 빨리 가셨던 것 같아요. 조직원들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겨를 자체도 없었고 지금 보면은 극진회관 국제공수도연맹 극진회관 마스이파의 관장인 마스이 관장이 주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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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